오늘 전문가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락이 3명, 상승이 1명,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한전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홈센터 홀딩스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이성훈 차장,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현대로템을 관심으로 꼽았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 하락장 예상하면서 자동차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상승장 예상하면서 KH바텍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주증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는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다가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파월 의장의 발언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빌미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출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장 막판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제 미국 증시의 낙폭을 좀 줄여나갔던 원인들을 살펴보면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 등의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최근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들이 좀 반 상승을 해줬기 때문이지 전체적으로 종목의 하락 개수는 더 많은 상황이 이어져줬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두드러진 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시장의 지금 움직임과 지수의 방향성과 투심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결국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지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예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을 그거를 좀 무시하고 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좀 과열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좀 매파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일시적인 좀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증시는 좀 전고점을 좀 돌파하기보단 코스피지수 2600선을 좀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는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각 연준 위원들의 발언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박스권의 좀 조정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뿐 아니라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일단 박스권에서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현상철 이사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네. 2600선의 턱걸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600선을 지지를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2600선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투자 대응 전략이 조금 바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마감할 때 2600선을 이탈하고 내려온다면 사실상 조금 더 흘러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넷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를 해보시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조금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으나 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900포인트를 맞고 떨어진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흘러 내려온다면은 차트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쌍봉 위치로 조금 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600선 그리고 900포인트를 돌파하느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서 메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하락장을 조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숨 고르기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뭐 시장의 화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이랑 내일. 뭐 미국의 이제 파월 의장 의회에 출석을 해서 이제 경제에 대한 언급할 수가 있죠. 뭐 금리 인상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거 1회를 할 것이냐 2회를 할 것이냐 그리고 발언 이후에 미증시의 흐름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증시의 영향이 충분히 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실상 개별적으로 국내 증시만 보았을 때에는
우리나라 증시는 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래 연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동향도 살펴보면서 대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올라온 이슈되는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뭐 실적주 기반으로 좀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600선 지지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실적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볼 종목은 한전기술이라는 종목인데요. 원자력발전소나 수화력발전소 설계 쪽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전그룹에서 이제 원자력 쪽에 대한 담당이 한전 KPS 한전기술을 볼 수 있을 텐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는 경우 항상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기대가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 한전기술 같은 경우는 2분기 연속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지만 2분기 영업이익 역시 58% 이상 성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의 상승이 나오는 특징적인 종목들은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시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외국인 기관 수급도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부정 국면 좀 매수해 나가는 전략들을 진행해 보신다라면 돈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예상이 되니까요. 한전기술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기술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2분기 연속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네. 네, 일단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센터홀딩스라는 종목이고요. 건축자재 도소매업과 이제 레저스포츠 및 이제 근린생활시설 운영과 임대업 영위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일단 레미콘과 아스콘 생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멘트 수급 차질 시에 부각되는 기업이다. 그리고 일단 뭐 TK공항 관련주로도 엮여있던 부분이 존재를 해서 한번 시세가 붙으면 좀 강하게 탄력받고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에서 매년 실적이 꾸준히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원가율이 전년 대비 높아진 부분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일단 판관비나 이제 인건비, 고정비용 감소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연결 기준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무려 232%나 증가를 한 기업입니다.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44%나 증가를 하면서 올해 일단 실적 기대감이 충분히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사실상 일단 정배열 초입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일단 거래량이 조금씩 붙어주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 지금 현재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종목 지켜보시면 충분히 수익 만들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센터 홀딩스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 그리고 차트상 정배열 초기에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